안녕하세요, 마을 햇님이에요. 오늘은 쇼핑백을 닮은 귀여운 미니백을 만들어 왔어요. 디링이나 체인 같은 부자재들이 하나도 안 들어간 심플한 가방이에요. 취향에 따라 추가해서 화려하게 만들 수도 있겠죠? 오늘 영상은 방법을 천천히 설명하고 빠르게 배속해서 전체적인 진행 방향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진행돼요. 이해가 안 된다면 느린 부분을 천천히 돌려보면서 같이 작업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오늘도 역시 미리 망을 잘라서 준비해 왔어요. 제일 큰망두 개가 가방 앞뒤예요. 가로가 21칸, 세로가 27칸이고요. 중간 사이즈 네모는 밑면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작은 조각들이 모여서 옆면이 될 거예요. 망을 보관할 때 접거나 말아서 보관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양이 구부러져 있을 수 있어요. 구부러진 방향 반대로 꾹 눌러서 일자로 펼쳐졌어요. 왼쪽 끝칸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옆으로 가고 아래로 하나, 둘, 세칸 가요. 이 칸을 기준으로 가로 11칸, 세로 3칸짜리 구멍을 뚫어줄 거예요. 삐져나온 망들은 깔끔하게 잘라주세요. 다른 한 장도 똑같이 잘라올게요. 먼저 밑면을 연결해야 돼요. 앞면이랑 밑면을 나란히 놓아주세요. 오늘은 조마테이프 화이트 색상을 가져왔어요. 테이프로 모서리를 빙 눌러줄 건데, 모서리 작업할 때 테이프 재단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작업할 모서리에 테이프를 갖다 대서 길이를 맞춰주세요. 총 길이의 2배에다가 여유분으로 10cm, 20cm 정도를 길게 자르면 대부분 딱 맞을 거예요. 두 장을 겹쳐 잡고 중앙에 테이프를 통과시켜 주세요. 양쪽에 남은 테이프 길이를 비슷하게 맞추고 엮어줄게요. 끝부분이 풀리지 않도록 클립으로 고정시키고 계속 이어서 진행해주세요. 모서리 끝에서 매듭을 한번 지어서 임시로 고정시켜요. 이제 클립을 빼고 반대쪽도 마저 작업할게요. 오른손잡이라면 진행 방향을 오른쪽에 두는 게더 편해요. 이쪽도 똑같이 모서리 끝까지만 작업해주세요. 그리고 살짝 펼쳐보면 자연스럽게 각이 생겨요. 잠시 펼쳐놓고 반대쪽 면도 엮어줄게요.
이제 세로 줄 작업 시작할게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칸에 넣고 하나, 둘, 내려와서 빼고 또 하나, 둘, 내려가서 넣고 똑같이 두 칸 내려가서 빼요. 이렇게 두 칸씩 왔다 갔다 하면서 끝까지 작업하면 돼요. 밑면으로 넘어갈 때는 모서리 밑으로 내려서 넘겨주고 밑면은 짱짱하게 나와야 돼서 한 칸 한 칸 빈틈 없이 작업해 줄게요. 반대쪽 면으로 넘어오면 다시 똑같이 두 칸씩 엮어주세요. 양쪽에 3-4cm 정도 여유를 두고 테이프를 잘라주세요. 그리고 다음 줄은 세 줄 건너뛰어서 엮어줄 거예요. 왼쪽에 엮어준 첫 번째 줄이랑 완전히 똑같이 엮으면 돼요. 이렇게 세 줄씩 건너뛰어서 오른쪽 끝까지 총 6줄 엮어줄게요. 6줄이 똑같이 엮였는지 확인하고 다음은 가로줄이에요. 가로줄도 똑같아요. 두 번째 칸에 넣고 또 두 번째 칸에서 빼고 반복하면 돼요. 밑에도 같은 방법으로 작업해 줄게요. 위로 올라와서 팔랑거리는 이 끝부분들은 밑으로 넣어서 정리해 주세요. 다음은 대각선으로 넣어줄 거예요. 일단 한쪽 방향으로만 먼저 작업할 건데 이것도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빈칸으로 이루어진 사각형 한쪽 끝에서 시작해요. 오른쪽 끝에서 빼고 대각선으로 이어서 왼쪽 끝에서 넣어요. 그러면 왼쪽 위에 있는 사각형으로 넘어가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쭉 이어서 끝까지 가볼게요. 오른쪽 아래에서 왼쪽 위로 올라갔잖아요. 이번에는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올라갈 거예요. 이제 중간중간 비어있는 구멍들을 채울 거예요. 먼저 세로줄부터 시작해요. 이것도 똑같이 두 칸씩 넣었다 빼는 건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비어있는 구멍에만 넣었다가 뺐다가 하면 돼요. 세로줄을 다 채우고 나면 이제 가로줄로 넘어갈게요. 가로줄도 똑같이 칸수 신경 쓰지 말고 빈 구멍을 찾아서 왔다 갔다 하면 돼요.
라마인을 위에 두 줄은 세 번째 줄을 보면서 똑같이 엮어주세요. 이렇게 빈칸 없이 다 채웠어요. 이제 뒤집어서 마감해 줄게요. X자로 겹쳐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접착제로 붙일 거예요. 엑스자 사이에 혼자 있는 이 줄은 끝칸에 바로 붙여주세요. 붙여놓은 엑스자를 반으로 잘라요. 그리고 남은 한 줄로 엑스자를 덮어서 붙일게요. 테이프 끝은 숨길 수 있으면 숨기는 게 제일 깔끔해요. 엑스자들 사이에 있던 이 한 줄은 바짝 잘라서 마무리해요. 이번엔 코너 부분이에요. 마감하는 방법이 하나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최대한 테이프 끝을 숨기면서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게 중요해요. 한쪽을 깔끔하게 마무리했어요. 반대쪽도 똑같이 마감해주세요. 남은 부분도 같은 방법으로 마무리할게요. 다시 모양을 잡아주면 전체적인 모양이 보여요.
이제 옆면 어떻게 만드는지 시작해 볼게요. 옆면은 이렇게 세 조각으로 구성돼요. 모서리용 테이프는 아까랑 똑같아요. 총 길이를 재고 곱하기 2 한 다음에 10cm, 20cm 정도 여유를 두고 재단해요. 두 장을 겹쳐서 짧은 쪽을 같이 엮어주세요. 망을 펼쳐서 사이에 조각을 끼우고 아래쪽부터 엮어줄게요. 한쪽을 먼저 합체시켜 왔어요. 위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왼쪽으로 한 바퀴 돌 거예요. 밑면이랑 겹쳐 잡고 같이 엮어주세요. 이제부터는 좁은 틈에 테이프를 넣어야 하기 때문에 손보다는 핀셋으로 작업하는 게 편할 거예요. 핀셋으로 테이프 끝을 잡고 밀어서 넣어주세요. 모서리 끝까지 가면 이제 다시 꺾어서 중앙으로 돌아와 주세요. 마감이 보이는 가방의 안쪽 면이 위로 올라오게 내려놓고 어느 줄부터 시작해도 상관없어요. 8줄 다 똑같이 남은 구멍에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반복해 주세요. 양끝 테이프를 길게 남겨주는 게 중요해요. 옆면으로 이어서 올라갈 수 있을 만큼 길이에 여유를 두고 잘라주세요. 밑면을 다 채웠으면 이제 옆면으로 타고 올라갈게요. 일단 바깥쪽으로 테이프를 다 빼주세요. 앞면이 보이게 접어주세요. 모서리를 엮어놓은 테이프가 덮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삼각형 부분부터 채워주세요. 다음은 밑면이랑 똑같이 구멍마다 한 칸 한 칸 넣었다 뺐다 하면서 엮어주세요.
다 채웠으면 마감할게요. 맨 처음 엮었던 테이프 있죠? 임시로 묶어놨던 요 테이프를 풀어서 옆면 모서리를 작업할 거예요. 첫 번째 칸은 공간이 많이 좁아서 망 하나씩 따로 통과시켰어요. 다음 칸부터는 원래 하던 대로 망 두 개를 겹쳐 잡고 한 번에 통과시키면 돼요. 이렇게 모서리 네 군데 모두 엮어볼게요. 이제 가방의 가장 윗부분 입구랑 손잡이 부분만 마감하면 끝이에요. 여기까지 얼른 마무리 해볼게요. 가방이 앞뒤가 따로 없기 때문에 마감하는 부분을 옆면으로 작업했어요. 마감은 가방 안쪽에서 해서 밖에서 볼 때 보이지 않도록 숨겨주세요. 그러면 드디어 가방 완성이에요. 따로 부자재 없이 심플한 가방이 만들어졌어요. 옆면을 조립해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쇼핑백 모양으로 자연스럽게 각이 잡혀요. 보이는 것처럼 안에 수납 공간도 넉넉해서 편하게 들고 다니기 딱 좋은 가방 같아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나요?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영상을 천천히 해서 반복해서 시청하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